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오므라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밥 한 공기 필요하고요. 애호박 50g, 당근 30g, 양파 30g, 감자 80g, 베이컨 100g, 크래미 4개, 계란 3개, 간마늘 반 티스푼, 참기름 2스푼, 건새우 갈은 것 한 스푼, 고운 소금, 볶은 소금입니다. 한 티스푼, 후춧가루, 케찹, 식용유 필요합니다. 호박을 한번 썰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썰면 됩니다. 잘잘하게.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썰면 됩니다. 얇게 썰어도 되고 조금 큼직큼직하게 썰어도 되고요. 재료는 똑같은 방법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자, 크래미도 같은 방법으로 쓸게요. 자, 계란을 먼저 풀어놓을게요. 소금 한 꼬집만 할게요.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마늘, 양파, 그리고 약간 풀릴게요. 딱딱한 거부터 뽑을게요. 감자, 당근, 소금. 자, 소금을 조금 넣을게요. 감자가 다 익을 때까지 볶아줘야 됩니다. 베이컨 넣을게요. 소금 맛좀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새우가루. 베이컨에 또 이런 기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자, 크래미 잘 넣었어요. 밥 한 공기 넣어주시고요. 마늘 소금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대파가루 두 소금 넣을게요. 물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자, 밥을 계란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오므라이스 완성되었습니다.